선수의 4번 타자 임동규 선수가 타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등장 자체가 이렇게 홈팬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조현 캐스터가 김완식 투수가 사이드아웃이기 때문에 임동규 선수가 우타자여서 좀 때리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임동규 타자는 자신의 부드러운 스윙을 이용을 해서 너 나 맞추라고 했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너희 팀한테 어떻게 화를 내냐, 불쌍해서. 뭐라고요? 인상 풀어, 임마. 골 짜는 놈들은 예의도 모르냐? 이거 접을 거예요, 예, 감독님? 경기 아직 안 끝났어요. 강인이 투입할까? 야, 감독님한테. 감독님도 뭐라고 해야 할 땐 뭐라고 좀 하세요. 장지루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자 1루에 있고 바깥쪽 공 오익수 오른쪽에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그런데 공이 앞쪽에 떨어집니다. 주자 1, 2루에 타석에 이보승. 이보승의 타구가 유격수죠. 장동민. 그런데 이 속구도 어긋나갑니다. 이 타구는 정말 아쉽네요. 어려운 타구가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 타구는. 홈범한 뜬공인데 우익수와 중경 사이에 떨어집니다. 드림즈가 왜 체하이를 하고 있는가를 이 상황에서 이 플레이에서 좀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아, 나 진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는 팀인데요. 팬들이 관중석을 하나둘씩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팬들의 심경이 이해가 가죠. 예. 사실은 팬들이 마스코트 드림맨도 지쳤나 봅니다. 저 지금. 소식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고마워요. 희망 고문도 아니고 왜 통보를 안 하시지? 감독을 새로 뽑을 단장을 먼저 뽑아야 되니까. 이제 면접 봐야지. 너도 질문할 거 준비해. 제가요? 드림즈 같은 팀이 사실은 actually potential power. 잠재력이 아주 많은 팀이거든요. 현장에서 다들 하는 말들이 현장에서 소통은 원활하겠네. 뭐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깔고 가는 겁니다. 이 두 분 다 장점이 확실해서 너무 고민돼요. 들어와요. 핸드볼 단장 출신이신데 야구도 좋아하시나? 예, 그래도 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룰 정도는? 우리 경기는 좀 봤어요? 경기 봤죠. 드림즈 플레이는 인터넷에도 편집된 영상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악의적으로 편집한 거지. 그 악의적인 편집은 계속 늘어나겠죠. 한 10년 이상 꼴찌를 할지도 모릅니다. 신생팀이 생긴다고 해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그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면접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코치진들의 파벌싸움. 이건 뭐 말한다고 정리가 될 것도 아니고. 게다가 양쪽 파벌이 모두 무시하는 힘없는 감독. 저희 드림즈는 진덕고의 윤정석 선수를 지명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림즈 첫 번째 지명을 받은 진덕고의 투수 윤정석 선수는 어느새 소속이 부끄러워져 버린 꼴찌의 이미지. 야구한 거 후회한다. 힘내. 낙후된 시설 속에 떨어지는 의욕. 고생하셨습니다. 긴 면접.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절대 기분 나빠서는 아닙니다. 알았어. 지금 갈게. 새 단장 뽑았대요. 누군지도 말 안 하고 와보면 안다고. 저한테는 최고의 단장님이셨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생소한 얼굴일 수도 있어. 이미 다른 스포츠 종목들마다 우승을 시킴... What? The fuck? Funny, friends. 뭐라는 거야, 얘가? 백승수 신임 단장입니다. 박수. 팀장님 잘 지냈어요? 야구팀은 늘 알아서 잘 하니까 내가 좀 소홀했네. 상무님 판단이셔. 이력서에 우승 이력만 있는 사람이 또 있냐고. 골든 커리어죠. 예. 이분은
상무님이시고 또 구단주 조카예요. 난 그냥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단장 백승수입니다. 사장님이 방출자 명단도 슬슬 준비하라고 하셔서요. 리스트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진우 어떻게 할까요? 2승 방어율도 6.78. 그래도 미우나 고나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뭐 한때 반짝하긴 했는데 그때 우승 못한 게 막판에 장진우가 미끄러져서 그런 거 아닌가? 장진우 선수 지도자 과정도 어렵나요? 성적이 좋아야 선수들이 따르지.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십니까? 아, 우리 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서요. 그쪽으로 좀 앉으시죠, 그럼. 방출 선수 명단이니까 굳이 주전급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장진우 선수는 어떻습니까? 아, 진우 형이요? 진우 형 진짜 열심히는 하죠.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신인급에서는 민준이가 구속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투구폼이 좋고 멘탈이 강해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런 애들이 잘하거든요. 이 방망이 안 좋은 대신 발이 빠른 편인데 차기 감독이 여긴데 지가 안 와? 야, 징그러 징그러. 누가 되든 이제 좀 잘해야지. 브레이스! 최용국 코치 쪽도 오늘 단장님하고 자리 마련한다 하던데. 근데 여기로 오신대잖아. 걔네도 여기 부를까요? 아니, 단장 여기 있으니까 밑에 바닥에서 알바비나 먹고 있으라고. 우린 품위 있게 내년 시즌이나 얘기 좀 해볼까? 예? 감독님! 아. 앉으세요. 아, 예,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철민 수석 코치님 라인인가요?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 군데 술집에서 부르는 거 이거 라인 아니면 뭡니까? 거기 가서는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저 아직 여기서도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아, 여기도 계시는구나. 많이 늦으셨네요. 예, 어디 좀 들렸다 오느라고요? 아이고, 오시자마자 양쪽 줄타기 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십니다. 양쪽이요? 같은 팀 아닙니까? 야구는 아직 잘 모르는 거 흉도 아니죠, 뭐. 저희도 올림픽 때는 핸드볼 봐요. 아, 우리 코치님들께서는 야구를 진짜 잘하시나 봐요. 그 어떤 책 보면 됩니까? 어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독님은 유임될 겁니다. 3년 계약 진행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사장님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정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도 감독님 좋아합니다. 근데 팬들 여론은요? 여론은 아무것도 책임 안 집니다. 전 제 밥 줄거고 책임져요. 코치님들 정도면 이 바닥에선 공무원입니다. 두 번째, 코치진들의 파벌 싸움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한쪽도 정리하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파벌 싸움 하세요. 근데 성적으로 하세요. 정치는 잘하는데 야구는 못하면 그 제일 쪽팔린 거 아닙니까? 선수 때는 좀 하셨다면서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건 아직 사장님 승낙이 안 떨어졌는데요. 임동규 선수를 트레이드하겠습니다. 지금 임동규라고 그런가요? 그만큼 타격과 수비를 겸한 선수들의 격전장이었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동규야, 단장이 너 트레이드하겠다는데? 이런 미친 새끼가... 임동규! 축하합니다! 수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기 감사해야 할 분들 명단을 적어왔습니다. 근데 이거 필요 없게 됐습니다. 여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이 있는데 그 말만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야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제 인생의 남은 목표는 드림즈 영국 결번밖에 없습니다. 드림즈에서 은퇴할 겁니다. 내보내신다고요? 네, 내보낼 겁니다. 반드시. 반드시.
질문 있습니다, 단장님. 단장님은 WAR이 뭔지 아세요? 승리 기여도 아닌가요? 그 임동규 선수 승리 기여도는 리그 전체에서 투수까지 포함해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래요, 대단한 선수네요. 유니폼 판매량 점유율이 70%를 차지합니다. 드림즈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알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팀장님. 네. 먼저 계시던 단장님도 이렇게 팀장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업무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럼 저는 팀장님을 납득시켜가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라. 중요한 사안이라면 저는 팀장님의 결재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냐고요. 임동규 씨. 왜? 왜? 너도 반말해. 드림즈가 내 집이라고. 11년 동안 내가 여기서 한 게 엄청 많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구도 모르는 새끼가 굴러와서 내 방을 뺀대네. 너는 네 가정부가 너보고 나가라면 나가냐? 나 가정부 없는데. 내가 이 팀에서 11년간 친 홈런만 270개야. 내가 있어서 이긴 경기가 몇 개며 네 계획이. 네가 한 말이 얼마나 개소리인지 네가 아냐고? 우린 포지션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한 지역에서 11년 동안 야구를 엄청나게 잘한 놈한테 어떤 힘이 있는지 한번 봐. 아, 미안합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경솔해? 뭡니까? 이씨. 백승수 환자 연락받고 왔는데요. 아, 그 폭행당하신 분. 근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저장된 번호가 없어서 최근 통화 목록에 건 거예요. 에? 신고받고 왔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셨다고요? 덩치가 아주 크고요. 그 항아리 바지 같은 거 입었는데 목자골목 CCTV 보시면 될 겁니다. 임동규가 이런 사람이라서 트레이드 하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 이 정도 수준인 줄은 몰랐습니다. 임동규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있을까 생각하면 답답하네요. 준비 중입니다, 그건. 그 준비를 저희 운영팀과 같이 해주실 순 없을까요? 좋지 않은 차입니까? 네? 오래오래 따라오네요. 씨름하던 천흥만이라고 하는데 나도 이쪽 지역에 친구들이 많아서 니네랑 아는 동생 형님들 많이 겹칠 거다. 아, 나 이 새끼가 진짜. 아유. 왜 그랬냐? 그리고 이거 정말 아무도 안 시킨 거 맞습니까? 예, 예. 만약에 누가 이거 시켰으면 선을 넘는 걸 참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누구시죠? 저 드림즈 단장 백승수라고 합니다. 바이킹스 김종무 단장님이시죠? 예, 뭐 맞긴 한... 아, 아닌데요. 손승민 학생 보러 오셨나 봐요? 우리 지역 유망주인데. 아니, 이게 뭐 지금 템퍼링입니까? 예? 아니, 근데 왜 파실라고? 응? 임동규 같은 강타자를. 안 팝니다. 팔겠다가 아니라 바이킹스랑 거래를 하게 되면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도 너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팀에 가서 뛰는 게. 아니, 저 올 시즌에 홀드 9위예요, 9위. 다 너를 배려를 해서 하는 말이야. 아, 드림즈가 뭐야. 야, 이게 말이 되냐? 타자가 궁하니까. 야,
그리고 드림즈를 누가 가냐고. 드림즈가 팀이냐? 드림즈도 팀이다. 여기서 잘 던지건 거기서 잘 던지건 다 너한테 박수 쳐준다. 네. 야, 저 선배 드림즈에서 쫓겨난 거 아니야. 야, 이제 친정팀 욕하면 좋겠냐. 형, 우리 팀에 와요? 누가 그래? 관식이랑 바꾼다고 얘기 많더만. 관식이 날 뛰고. 김관식 같은 새끼랑 나를 바꾸려고 이 지랄을 해? 형, 관식이도 잘해요. 끊어. 동규 씨, 한 잔만 더 하자. 죄송해요. 에이. 앞으로 계속 잘 부탁드릴 일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에이, 이러면 안 되는데.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임동규 말고 스타라고까지 할 놈이 있냐? 새 단장 놈 하는 일이 뭐냐? 뭐야, 안 걸릴 지경. 아, 아니라니까, 임동규를 트레이드 왜 해요? 잘못된 기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글쎄, 아니... 예, 시작하겠습니다. 새 가슴입니다. 임동규의 홈런이나 타율은 뭐 다들 익히 아실 겁니다. 가치가 높은 타자로 보이죠? 임동규 득점 타율은 3할 7리입니다. 타율보다 낮아도 그게 어떻게 새 가슴입니까? 결승타가 팀내 3위입니다. 1위는 박종찬 선수. 뭐 이 선수도 잘하죠. 근데 2위가 2할 7푼 치는 장동수 선수입니다. 3할 3푼을 치는데 2할 7푼 치는 선수보다 결승타가 적어요. 득점권보다 승부처의 영웅이 아닙니다. 임동규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더위에 약하다. 그런데 프로야구 순위는 여름에 결정됩니다. 더위에 약한 선수가 아니라 순위 경쟁 때 힘을 못 내는 선수인 겁니다. 우리는 꼴찌가 확정된 다음에 홈런을 뻥뻥 때리는 임동규 선수가 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까? 비홈런 1위 팀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홈런을 가장 많이 맞았고 가장 적게 쳤습니다. 조본 구장의 이점은 상대팀 선수들과 임동규만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펜스를 7m 연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건 감독님과 제가 협의한 사항입니다. 임동규의 홈런은 비거리를 감안하면 12개가 빠집니다. 임동규는 사실 거포가 아닌 중장거리형 타자인 겁니다.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인성입니다. 야, 투수들! 내 밑으로 집합! 야구는 팀플레이다. 예의를 좀 갖춰라. 이런 개새끼가! 10승 투수였는데 임동규 선수와 갈등이 있었고 임동규의 강권에 의해서 우리 팀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임동규 선수는 자기 구미에 맞는 선수단을 꾸려가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두기 선수는 17, 18승의 2점대 초반의 방어율로 리그에서 손꼽히는 선발 투수, 상대방의 에이스를 꺾는 에이스 오브 에이스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세대 교체입니다. 현재 우리 팀에는 대체 가능한 유망주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1군 무대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키워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임동규 선수는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임동규 선수 팬이 제일 많은 건 둘째치고, 아니, 유니폼 판매량, 입장권 판매량 이거 다 맞나와요. 게다가 이런 선수를 쉽게 버린다? 이게 우리 구단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재 임동규의 존재감을 지울 만한 선수는 없습니다. 우리 팀 내에는. 그래서 프랜차이즈 스타를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한테 없는 걸 어떻게 어디서 데려고 옵니까? 저는 작년에 최고의 투수진을 가지고도 타격에 밀려서 세이버스에게 패한 바이킹스와 협상을... 그러니까 그 김관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뭐라 말 좀 해봐요.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직원분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뭔데요? 아, 지금 무슨 일을... 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절실한 우리 팀은 상대방의 에이스에게도 밀리지 않는 1선발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선수가 우리 팀에 임동규가 있으면 우리 팀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면요. 동료들을 다독이면서 사기를 끌어올리고 우리 팀에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출신으로 우리 구단에 입단했던 골든 글러브 투수라면 어떻습니까?
단장님 설마. 왕두기 결정됐고 미안하다. 그동안 수고했다. 드림지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팀장님, 강두기 선수 유니폼 준비해 주십시오. 네, 방금 전에 전화가 왔고 강두기 선수는 이제 우리 팀이 됐습니다. 김관식 아니었어요? 아, 그죠. 그 김관식 선수 유니폼도 준비해 주십시오. 네, 우리 지역 1순위가 유력한 고등학생 손승민 선수에 대한 지명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승민 포지션인 3루수는 두 달 뒤에 박강구 선수가 상무에서 제대한다고 해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요즘엔 승리 기여도가 대세라죠. 강두기 선수가 7.5로 프로야구 전체 1위입니다. 임동규 6.2. 뭐 우리가 14게임 차로 꼴찌였으니까 강두기 선수가 와도 아직 우리가 꼴찌긴 하네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합시다. 아, 아직도 이 트레이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강두긴 국대 1 선발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네, 왜요? 아니, 아무리 임동규라도 예? 강두기를 어떻게 드립니까? 국가대표 에이스예요. 임동규 선수 여름 성적 한번 보세요. 이 전형적인 스텝 관리 아닙니까? 그냥 가을에만 그 가을에만 잘 치는 게 저희한테는 필요 없고 만년 준우승인 바이킹스는 꼭 필요하죠. 그럼 그 대신 손승민 선수까지 주셔야 됩니다. 예, 김관식 주시면요. 예, 아니 그 어려운 걸 해내서 아쉽습니까? 아니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도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나가기 전에 제 이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저 천천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짐 싸세요. 어서요. 그리고 이것도 좀 가져가시고. 자동차 수리는 그냥 내 돈으로 했습니다. 김관식이랑 나를 트레이드 한다고 팬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 구단 버스에 불 나는 거 보고 싶어? 불을 왜 지릅니까? 강두기 선수 온다니까 다들 좋아하던데. 강두기? 영구 결번은 그런 선수가 되는 겁니다. 야구도 잘하고 동료들한테 존경도 받는 선수. 임동규 선수 덕분에 국가대표 1선발이 우리 팀에 오게 되네요. 11년간 내가 야구한 게 이걸로 끝인 줄 알아? 넌 지금부터 여기에서 한 발짝도 못 걸어 다녀. 야, 임동규. 뭐 이 새끼야? 가세요.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거기 가서 잘해야지. 진짜 거지 같네. 임동규 선수? 임동규 선수 가는 거 아쉬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임동규 선수 가고 오는 게 강두기니까. 나는 합리적인 사람인데 사인을 해야죠. 임동규 씨도 저렇게 명분을 만들어 왔어야죠. 임동규 때문에 그래도 행복했었다. 강두기가 오는 걸 레알? 다음으로 오는 김관식도 기대된다. 임동규 고생 많이 했다. 거기 가서 우승하게. 드림즈! 내가 왔다! 내가 단장님 몇 뽑을게요. 말했잖아요. 단장님 이력이 너무 특이해서 뽑았다고. 우승, 해체. 단장님 이력대로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백승수 단장은 어떤 사람 같은데? 전 휴머니스트랑은 일 안 합니다. 야구는 제일 못하는데 미래도 없는 팀. 변화는 필요합니다. 신인 선수 선발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거기를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스카우트에 몇 년간 사람 같은 놈 하나 뽑아온 적 있어? 우리 팀이 유망주 무덤이래잖아. 맨날 1순위 지명권 가지고 뭐 하는데? 국 끓여 먹어? 전례 없는 프로팀 스카우트 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